강릉시 성산면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며 과연 이런 곳에 누가 있을지 호기심이 차오르는데요. 아침을 깨우는 부지런한 손놀림, 혹시 이분인가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전지. 일평생 꿈꿔온 멋진 정원을 만들고 계신 최종훈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주변은 온통 산입니다. 이곳을 관리한 지도 언 30년. 지역에 따라서 여기 순치기를 해줘야지 여기 마침하게 크고, 그건 이제 단여법이라고 그랬는데 잎사귀를 짧게 하는 방법. 내가 원래 분재를 좋아했거든요. 분재를 좋아하다 보니 시내 한가운데서 옥상에도 키우니까 요런 난 것 같다가 키우니 밭이 필요해서 그 찾아 온 게 여기로 왔지.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넓은 공간을 돌보게 됐는데요. 얘는 잔치광장이라 돼가지고 좀 시원한 멋이 있잖아. 저 앞산 내다보는 재미도 있고. 조그만 밭이 100평, 200평, 뭐 300평 이렇게 크고 죽고가 맨 없어서 불기출해. 미딴거리 그랬니 고리 지른기도 하지 맨 바우 주제일 뿐이니 보근에 그 꽝꽝하고 일하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꽃이죠. 제작진에게 보여줄 꽃이 있다는데요. 애당초 이거를 맨 처음 심었어. 별수국은 방 근위에도 잘 크고 요런 응달 요런 데 아주 최고 적지라고 그러더라고. 드문드문 심었는데 꽉 들어차서 사람이 댕기지 못하다. 혼자선 엄두도 내기 힘들었을 규모. 할아버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늘 곁에 있습니다. 그 뒤에 향한 길이 물건인데. 저 두고에 옮겨야 돼.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 누구냐, 이제 네. 아들이라 그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커질 줄은 모르고,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 이 규모가 커진 거지. 일이 잘해. 무뚝뚝한 강릉 사투리 속에 담긴 믿음과 신뢰. 사실 처음 산을 마련했을 땐 막막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돌을 고르고 꽃을 심으며 보는 이의 입이 떡 벌어지게 성장시켰죠. 이거 내가 옛날에 주제도 주고 왔지. 아유, 혼났지 뭐. 저기 뒤에 있는 것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가져왔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들고 와? 나 웃겨 죽겠네. 근데 왜 거짓말 하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갖다 놨겠나, 글쎄. 그런 일이 신기하잖아. 억지로 꾸미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남겨놓고 싶었다는 최종훈 어르신. 자연이라는 길이 좋잖아.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 껍데기 남긴다고 죽으면 이런 게 이런 뒤등등해. 할아버지 정원은 바람결에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강릉에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고는 홀딱 반하고 가죠. 아주 숱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어떻게 이렇게도 잘해놨다고 고맙다고 다 그러고 난 커피도 많이 얻어먹어요. 혼자 보면 재미없잖아. 혼자 보기는 아깝더라고. 여기를 조정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영원히 그래도 여기 하나의 남을 것 같더라고. 사람이 이래서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잖아. 94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꼿꼿한 자세로 정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 단순히 구경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데요. 의자까지 빼곡히. 지금 무슨 행사 준비 중이신가요?
이거 명사 초청 콘서트 박정자 배우 토크쇼 하는 거예요. 로르카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떠나가 시간이 왔구나. 이거는 저희 이제 박용재 작가가 지인들 통하고 또 강릉의 어떤 뭐야 이 문화 행사 이런 걸 좀 폭넓게 만들자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원 가운데 자리한 자그마한 오두막 할아버지께서 박용재 시인에게 내어준 시막이라고 합니다. 이 정원의 그 어른이신 최종훈 온께서 보시고 강릉을 사랑하는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시스는 오두막을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답례로 제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 정원 아버지에서 문학적인 향기, 예술적 향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멋들어진 공간을 선뜻 내어준 건 고향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죠. 할아버진 강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고심했다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냥 오면 바삐바삐 뭐 시내에서 그냥 바삐바삐 지내다가 가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공간이고. 네, 정원 아버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꽃은 이 아버지의 정원의 주인공이신 94세 아버님이 83살에 저에게 주신 꽃다발입니다. 살다 보면 그냥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온통 기쁨으로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꽃들이 새들과 대화하며 바람 따라 춤추는 것처럼요. 그것은 선물 같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세 좋은 정원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시 그리고 가야금 연주. 천의 조건이 좋은 거 이런 거 그냥 흘러버린다면 그건 바보지. 여기 오는 사람이 여기 저 산에 딱 들어서면은 우선 그 사람 심성이 너무 고와 그 눈동자에 다 나타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 심성이 곱게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 자연 속에는 거짓말 못해 사람들 다 그래서. 박용재 작가랑 의기투합해가지고 앞으로 강릉에 이런 문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남 안 갖고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남 안 갖고 있는 정원. 평생 소원이었던 멋진 정원을 만든 할아버지. 그 안엔 함께 나누고 싶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푸르른 사랑방을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